사장님, 이 소도 엉덩이에 테이프가 붙어져 있네요. 예. 이는 누가 붙여놓은 거예요? 저 체육수조하는 수의사가 미리 네. 붙여놓고 하면 제가 색깔을 변하는 시점에서 연락이 되면 자기들이 뭐 시간만 잡아가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꼬뭇꼬뭇해지면은 수정시키나요? 수사도 그 원래 붙일 때는 언제나 네. 이제 검정색 회색 계통이고 색깔이 네. 이제 어떤 거는 지금 연두색으로 변한 게 또 있고 어떤 거는 또 분홍색으로 변한 게 있고 그거는 색채에 변하는 거는 원치는 안 변하는 자세가 오리지널은 회색이지. 이제. 아, 오리지널 회색이에요? 네, 오리지널 회색. 아까 빨간색도 있고. 네, 색깔인데, 색깔, 그 색깔은 안에는 변하는 색깔, 이색, 저색이 각이 없는데,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발정은 이제 그 확인하는 거는 색채가 보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색 계통으로. 요 보면 지금. 요 칸에 요거 지금 하나 붙여놨잖아요. 저게 이제 다른 소와 성가를 하게 되면 네. 색이 이제 안에는 뭐 파란 거, 아니 초록색, 뭐 분홍색인데 그거는 관계없어요. 일단 조색이 빗기지면, 껍데기 빗기지면 되게 돼. 빗기지면 뭐 분홍색이 나타나지, 연두색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제 농도 따라서 이제 한번 타면 쨈이 빗기질 거고 두 번 타면 좀 많이 빗기지고 그리고 색채가 완전하게 빗기졌을 때 그때 이제 수정 거의 단계가 이제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색채가 한 반 빗겼을 때가 아마 빠른 좀 시점이고 예. 색이 완전하게 어떤 분홍색이라든지 연두색으로 변했을 때 예. 그것도 하고 그때부터 거의 한 시간 정도를 하면 거의 타이밍이 맞아 들어갔다. 맞아요? 예. 수정 적기가요? 예. 얘는 분홍색이 붙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뭐 제조 회사에 따라서 안쪽에 이제 색깔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 예. 빨간색이나 예. 초록색이나 예. 어느 색 관계없어요. 이거는. 관계없어요? 예. 이게 아까 그때 제일 변했을 때? 예. 제일 원치는 저런 식으로 이제 까만색 회색 계통이 저기 지금 자 야가 지금 붙이나 나거든요. 예. 요 며칠 이제 호르몬 안 되면 이제 내일부터 호르몬 처리돼 가가지고 이제 수정하는 거고요. 예. 예. 일단은 이제 또 스티커 붙이가 이제 최대한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제 또 수정 시점보다는 또 저런 약간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더 저항성을 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스티커 처리하고 있죠 지금. 제가 올린 영상을 봤는데 그날 네. 또 사장님이 네. 이걸 붙이고 있길래 네. 아 이게 이쪽 부근에 계신 수의사님이 이걸 잘 활용하시는 것 같다 싶네요. 그 지금 여기 하시는 또 젊은 수의사가 돼가지고 또 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참고를 하더라고요. 거의. 같은 원장님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그 분이 지금 성주 쪽에 같이 하고 지금 고체 뭐 성주 쪽하고 지금 이쪽에 같이 거의 관할한 농장이 좀 많습니다. 네, 저도 붙여져 있습니다. 예. 사장님은 이거 잘 쓰고 계세요? 흘려도 있네요. 예. 붙이는 건 사장님이 붙여요? 아니, 본인이 이제 수의사가 자기가 이제 붙여놓고 하면 관찰은 내가 이제 해주는 거지. 예. 색깔이 변했다. 예. 예. 색깔이 어느 정도 변했다. 한. 사장님, 지금 약간 변한 거죠? 예. 조금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붙여할 때 내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보고를 해주는데 아침에 이제 지금 이제 하니까 한 저러면 한 40% 정도 색이 변했다고 이제 이야기해주면 네. 이제 참고하니. 아, 원장님 직접 붙여주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요 세 마리 스티커가 혹시 색이 변한 게 있습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다. 네. 아주 여기 아침 8시 50분에 했거든. 네. 요 개체가 저기 지금 보면 지금 0091 요 소거든요. 예.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아 지금 연두색이 한 40% 정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주는 거죠 이제. 예. 다음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가 난소 체크하고 이래가 이제 수정 시기를 본인 체크하는 거지. 지금 색이 약간 변한 거죠? 예예. 색이 한 40% 정도 좀 변한 거예요? 예, 변한 거죠. 그 따나도 성가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네요. 성가를 하게 되면 건드리면 저기 회색이 껍데기가 빗겨지는 거지. 예. 이게 마찰에 의해서 빗겨지는 건가 아니면 화학적인 뭐가 있는 건가? 예, 마찰이에요. 마찰에 의해서. 예. 우리 엘드가 복권 보면 끌기 그 동전도 예. 끌듯이 그런 형태예요. 아, 그런 원리예요. 예. 이게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네,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예. 색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예. 사장님은 등심 큰 애들이 많긴 하네요. 예. 지금 제일 좀 키포인트를 등심에 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도체중은 뭐 코어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도체중은 그래도 평균 한500 이상은 되겠는데
그 등심 130짜리도 있고 이 등심... 그 제일 초창기에는 130, 뭐 120 많이 넣었지만 걸려는 보니까 거의 뭐 110 넘는 게 짜더라 크게 놓질 않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그래서 컨설팅도 받고 계십니까? 네, 뭐 2년 전에 지금 그 컨설팅을 한 받아가 그쪽으로 지금 키포인트 맞춰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뭐 9월 이후로 출하하는 게 한번 컨설팅 받는 그 개체들인데 그게 9월 달부터 이제 출하되는 거를 성적을 한번 보고 만약 등심에 어떤 변화가 좀 있다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가고 만약에 변화가 크게 없는 것 같으면 다시 또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 별집이 없네요 다행히. 예, 별집은 지금 뭐 자연 국내산 조사료가 하여튼 허가하고 관리 자체가 좀 문제가 별집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뭐 번식은 거의 저 수입 조사료로 가야 될 거고 네. 네, 거세는 지금 현재 올 볕집 절단기로 이제 뭐 양이 안 많으니까 볕집 절단기로 썰어가지고 일단 후기는 하고 전기 한 20개월부터는 볕집을 해볼까 그런 지금 생각이 좀 있어요. 조사료 가격이 너무 수입이 비싸니까 그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쪽에 나이 드는 암소들은 성적 좋은 나이 드는 암소도 많대요, 저쪽에. 네, 저쪽에는 뭐 거의 이제 나름 또매 괜찮다 생각되가 거의 뭐 5산 이상 예. 최고 한 13산까지 예. 지금 뭐 갖고 있고 쟤네들은 뭐 지금 뭐 비옥실 그런 뭐 가격도 안 나오고 일단 무조건 뭐 올 번식 안 될 때까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든 애들은 성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성적이 나오니까 지금 계속 예예 예. 나이가 들어도 지금 시세는 또 내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예, 암수 자체가 좀 뭐 부담이 되고 예. 지금은 이제 뭐 그냥 수정 될 때까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도 좀 넓게 쓰시네요. 예, 일단은 뭐 우방 3개 태아가 쓰고 예. 분만은 이제 뭐 한 보름 전부터 예. 분만 칸으로 빼가지고 아, 예, 예 분만 해가 이제 2산하고 예. 3탄은 이제 마지막 이제 화면에 출하되려고 이제 반비옥식 해가지고 예. 이제 3탄 준비하고 있죠 지금 아들 집. 아, 얘들은? 예, 얘들은 지금 2산하고 이제 3산하면 이제 도태하는 거라고. 아, 네. 예, 지금은 이제 아들은 뭐 9월 18일 분만 예정이고 뭐 10월 11일 있고 이러고 지금 저 끝에는 이제 분만하고 나면 이제 암소 비옥에가 내보내고 그렇게 거의 이제 수정 두 달 네, 60일 감정해가지고 임신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비옥 들어갑니다. 비옥은 분만 전까지 한 전기 사료 한 6kg에서 6.5kg 버려주고 분만하면 거의 뭐 그 송아지 설사 없는 범위 내에서 한 달 안에 한 9kg까지 빨리 올라가고. 빨리 올리네요. 예. 일단은 그때는 엄마 젖을 먹기 때문에 애가 엄마 젖을 먹기 때문에 뭐 등지방에 안 채인다고 그래 생각하고 빨리 좀 올라가서 거의 90일에 이유하고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무조건 출하합니다. 빨리 되네요. 예. 일단은 뭐, 암소는 길게 가도 좋은데, 제가 봐서는 이제 수정 60일에서 빨리 이제 반비옥 해가 왔기 때문에, 나름은 이래 뭐, 건네지방다고 차고만 안 차겠나 싶은데, 뭐, 좋은 소들은 분만하고 이유하고 나서 90일 이후 해가 두 달만 해도 툭불로 올라오고, 뭐 7개월 해도 2등급도 오니까 제가 봐서는 등급은 어찌 정해졌는 그런 상황 같아. 그 뭐 도처정만 좀 뒤에 뭐 해가지고 사료 이제 안 먹는 시점이 거의 그래 쳐보니까 거의 넉 달 그 정도가 뭐 한계라서 거의 넉 달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뭐 거세 30개월 나가듯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거. 그 이제 암소 비우하는 거는 성적 관계없이 무조건 관계 예 무조건 90일 이후하고 석 달 내지 넉 달에서 다 냈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3산 이상 가야 되겠다 싶은 아들은 그냥 계속 해가지고 뭐 5산, 6산 되고 걔네들은 그냥 가고 일단은 그 3산 빨리 끝낼 아들은 2산 수정 놓고 3산 수정 들어가면서 결정해보지 빨리. 아, 네. 지금은 뭐 속값이 안 좋기 때문에 정말로 뭐 A클래스 말고는 일단 무조건 3산 고기값으로 승부를 좀 당분간 받아야 되고 지금 봐서는 뭐 향후 한 2, 3년까지는 뭐 고기값 안 좋다 보면 거의 3산 이상 갈 소는 뭐 1년에 한 마리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